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홍대에 있는 제가 전시한 생일 카페 전시장을 찾으러 갑니다. 좀 이상하네요. 항상 받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주최를 한 거잖아요. 주최자가 방문해서 이렇게 보러 가는데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하고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냥 시향 느낌이나 구도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실행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하고 좀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잘해놨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참, 언제인지가 다 기억이 나요. 이거 다 퍼스트룩 잡지거든요. 퍼스트룩에 많았을 때, 이제 대만 팬미팅 때저한 건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이걸 통해서 잠깐이나마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카페 괜찮아요? 다행이다. 진짜 많이 걱정했는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여기선 못 하겠고. 아니야, 다 간지러워. 솔직히 미리 와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촬영이 풀이라서 못 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된것 같고 많이 와주고 좋아해줘서 너무 만족스럽고 아까 말했다시피 첫 번째가 얼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 그걸로 되게 만족했지. 나 지능이 가장 행복해 진짜. 재밌게 보다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올해도 너 축하하고 싶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병찬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진짜 행복하다. 걱정도 되게 컸었거든요. 많은 분들 또 오실까 아니면 뭐 별탈 없이 마무리 될까 걱정도 되게 많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되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낀 거 보고 저도 굉장히 조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받기만 하고 해준 게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 정말 큰맘 먹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고 싶어져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잘된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저의 생일 카페 열었던 그첫 번째 목적이 우리 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잠시나마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왜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잖아요. 충분히 배도 부르고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 오늘 제가 방문했는데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아쉬워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쉬움을 제가 어떻게 또 뭘로 달래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와 볼 기회들을 만들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볼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페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